서울은요, 참 잔인한 얘기인데, 이조권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아, 지금 이쪽 거. 용적률하고 이 건폐율 부분도요, 대폭 완화해야 그 돼요. 내가 약간이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대폭 완화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층수 다 풀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아니. 시키고 재개발 더 많이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짓게 하고 재초안 같은 거로 돈을 뜯어가지 말고 임대 아파트 정말 많이 짓게 그렇지. 해줘야 돼요. 시내 안쪽에 다 필요 근데 없어요. 그걸 왜 못하냐? 왜안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 또 선거 때 표를 잃을까 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 아, 우리 난 그게 동네 답답한 뭐 거야. 임대주택이 저는 그 들어오면? 정부가 집값 잡는 정부보다 정말 그 정부에선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평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평가를 무시하는 거죠. 강과하는 보지 거죠. 않는 거지. 근시안적인 거죠. 답답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뭐고,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어디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민들도 모르지 않아. 근데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300%예요. 최고 들어봤어요? 용적률 4,000%야, 거기. 어? 아, 그래서 거기 그렇게 고친 근데 거구나. 그렇게 예를 들면 강남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3,300%, 4,000%까지 바라지도 않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테헤란로 인접이라든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를 1,000% 또는 2,000%씩만 2,000%만 허용을 해주고 그 나머지 1,000%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로 공급한다면 공급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예를 게 들어서 없지 않아 있어. 강남은, 지금 강남이 계속 문제가 되고, 강남의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뭐 3천, 4천 퍼센트까지 안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뭐 구로동에, 뭐 구로동 1단지, 2단지 지금 막 재건축 진행 중이잖아. 그죠? 구로동 같은 데 중공업 지역이거든. 용적률 한 2,000% 줘버리면 돼. 예를 들면. 결국 홍콩처럼 갈 그러니까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남이 문제가 되면 뭐 노원구에 재건축 단지가 수만 가구잖아. 그죠? 예. 네. 총상향 해줘서 지어지면서 임대 아파트 왕창 집어넣게 해주고 얼마든지 나는 뭐 생각을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근데 그거를 협의를 해서 대신 일반 분양을 다 늘려준다고 하는데 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 그러니까 그 수익을 다 임대 아파트로 회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개발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수익도 보장을 그렇지.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은 지금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과는 참 많이 많이 달라요. 바뀌었지. 대기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례 임대 아파트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왜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에 전세를 20년 동안 살수 있어? 10억짜리, 12억짜리, 12억을 들여야 사는 아파트를 단돈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억 5천이라는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20년을 살수 있다?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홍콩 얘기하셨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50층짜리, 60층짜리가 거의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래도 비싸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밀도가 높.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근데 거기에 비싼 아파트 아까 내가 있고 얘기 임대 뭐좀 아파트 얘기할 때 뭐라니까? 집중하라 그랬지. 집중. 서울을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풀어주면서 좀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용적률 건폐율 좀 바꿔주고 아니 주상복합 풀어줬는데 엄한 놈들 배만 불릴까 봐 응? 혹시 아 풀어줬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두렵다면 아무것도 정책을 그렇지 펼칠 수가 봐봐 없어요. 부작용이 아까 우리 제가 무서우면 된장 못 내가 하는 아까 무슨 얘기했어? 거예요. 용산 개발을 보류하는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 때문이데 내가 볼 때는 되게 기가 찬 거야. 용산을 그러면 개발해서 오는 자 수익이 훨씬 큰데. 10년 후에 용산 개발하면 그땐 주택가격 상승 안 하나? 안 그래? 한 약간 20년 후에 조삼모사 아, 느낌이네요. 지금 재건축을 막아놓으면은 30년 연안되는 아파트가 줄어? 아니죠. 돈 그러니까 늘잖아. 이게 그럼 더 늘면 더 많은 아파트들이 어차피 맞을 재건축하면 매야. 토지시장 어떡할 거야? 어차피 맞을 매면 좀뭐 어느 정부가 됐건 좀매 맞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총태를 매야 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지금 서울이 과열되니까 서울 자꾸 집중. 거의 뉴스가 서울 위주인데. 지금 지방시장이 아주 많이 심각해요. 그럼 이거 매우 지금 어마어마하지. 조기 대응 못하면 이거 정말로 그 골든타임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고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뭐라 그러죠? 위험한 타이밍 뭐죠, 그거?
골든 타임. 또 댓글 달린다. 그런 거 그거 놓칠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아 왜냐하면은 지금 제 생각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서울 규제가 아니라 지방에서 빨리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큰일 나의 위기까지 봉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정도 필요하다 봐요. 그 지금 지방에 있는 미분양 같은 거 사면 그 주택수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거나 뭐 양도세 예전, 혜택을 준다거나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 지방에 지금 이 수혈이 되지 않으면 자금적인 수혈이 되지 않으면은 서울의 폭등만큼 지방의 폭락이 정부 머리를 더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맨하탄처럼 되겠네요. 시중의 유동자금이 되게 국한돼 있는 공간에서만 돌아다녀요. 서울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유동자금이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본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데 여기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시장은 지금 물건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야. 진짜 심각해. 그런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이라든지 또는 현재 조선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 통영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에 내가 돼 있는 상황이 그런 돼 것 있단 같아. 말이야. 정부에서 지방이 급한 거 알아요. 근데 또 조금만 기다려봐. 더 급한 불이 있어. 서울에서 불을 끄고 갈게. 불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양쪽 다 놓치는 거죠. 그렇지. 하나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게 무조건 지방에 집을 사면 포함 안 시켜주고 세금 혜택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정부에서 먼저 대기업을 강제로 뭐 이주를 좀 일부라도 이주를 시킨다든지 뭐 그쪽에 뭐 공기업을 좀 많이 세워서 그쪽이 좀 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그 사람들이 그걸 갈 거예요. 모든 마법의 모든 지원책은 모든 지원책은 단기적인 거랑 중장기적인 게 함께 진행이 돼줘야지 효과가 잘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단기. 왜냐면 급한 불이 이거 빨리 잡아줘야 되니까. 지희 씨가 얘기하는 그 처방이 방법은 맞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은 다 죽어져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아까 얘기한 골든 타이밍을 놓친다는 뜻이 그거야. 정책의 실패지. 그리고 대기업을 강제로 보낸다? 사기업을?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너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아니, 되는 뭐, 거야? 너 가면 내가 세금 뭐 어떻게 너 그래도 안 가는데? 줄게. 아, 그런 정책도 옛날부터 있어요. 증여세 빼줄게. 각 지자체마다 각 지방도시들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감면해주고 지방세니까 지방세들 감면해주게 하겠다 안 가. 왜냐면 인력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사람, 돈, 자본이 한정된 곳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인력들을 빼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지. 통영 가서 방송해요. 안 가잖아 본인도. 놀러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안 가잖아.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야 결국에는. 이게. 아 근데 통영 가면은 내가 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 그럼 간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기업에서 직원한테 1,000만 원씩 주냐고. 말같이도 안 했으리를 하자. 연봉 1억 2천만 원. 아니 통영 가면 직원한테 월급 1,000만 원씩 줘야지 모셔가야 되지. 월세 내줄게. 우리나라가 석유 남은 나라가 아니야. 직원을 모셔가야 되잖아 통영까지. 그지? 아 통영에서 좀 유전이 하나 좀 발견됐으면 좋겠네요. 악플 겁나 달길 같은데 생각도 하고 살라고. 되게 내성이 엄청 강한 여자예요. 그렇지. 네. 아니 저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보통 내성이 중무장된 사람이 아니라서 탄이 터져도 끄떡 안 해. 아니 뭐 저는 우리나라가 좀 골고루 균형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 그거는 뭐 골고루 하면서 자기는 1,000만 원 벌고 싶은 거 아니야? 전 1,000만 원 벌고 압구정 살고. 이게 방송이 명절 때 나가는 건가요? 네. 특별 편성이래요. 올해도 또 명절에 온 이가 친척들 모여서 또 화제는 부동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 지금 정치가 국민을 살려야지 자신들이 살 정치를 써서는 망할 거다. 그리고 공멸할 수 있다. 제발 국민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라는 게 지금 집권당이 여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1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이게 한쪽에 어떤 편중되어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자성하기를 바라고 그 얘기를 지금 수년간 수십 년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롱성처럼 얘네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포기를 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나마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수행했던 정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없나요? 없어요. 없나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부작용이 네. 있을 걸 알고. 어쩔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고.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취했던 활성화 정책이 부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노무현 정부여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활성화를 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있어. 얘기한 거 지금 우리 권 대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보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200만 호 건설을 했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일상 분당 평촌 3분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제 이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각종 뭐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울에 비해서 집값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특정 지역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어느 정권이 잘했다 뭐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잘한 정권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좀 코멘트를 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근시안적인 그러니까 내 정권 안에서 내 임기 안에서 반드시 뭘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그게 조세 정책이든 주택 정책이든 뭐 개발 정책이든 간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민적인 협의를 좀 끌어내는 정책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충돌도 없고 부작용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걸로 봐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요. 그리고 각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전 정권이 했던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굉장히 이게 부동산은 길게 보고 그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성을 띠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욕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단점들을 많이 보지만 장점들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이 정책뿐만 아니라 뭐 가업을 잇는다라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장인이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로서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치권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의식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일변도 있고 길게 긴 안목을 갖고 꾸준하게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출산 정책 10년 동안 넘는 동안 15조 원, 20조 원, 몇백조 원을 갖다 부었는데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은 영국 같은 데는 10년에서 15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길게 잡고 해서 출산율을 다시 상승을 시켰어요. 20년 전에. 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들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우리는 의식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 그렇게 뒤떨어지는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자기 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대책이 계속 나오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올 패는 다 나왔고 이제 뭐 추가 지정이라든가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규제만 하는 거는 절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없다. 왜냐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네. 우리 술 잘 마시잖아. 그걸 좀 깨달았어. 내성이 생겨서 웬만해서 안 취하잖아. 네, 제가 박 내성입니다. 똑같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뭐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저도 역시 좀 국민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안 가르는 좀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쥐락펴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